애기가 앉아있다가 아줌마가 애기를 안고 앉아가지고 자리가 좁아졌어. 괜찮아. 일본 전통과의 행복한 공존 한국 민속촌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국 민속촌 야간개장 멀티미디어 융합 특별공연 영분 관람전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, 본 공연은 프로젝션 맵핑, LED 퍼포먼스 등 외부의 빛에 민감한 공연입니다. 공연 중 촬영 가능하나 핸드폰 카메라 플래시 사용 금지를 당부드립니다. 촬영을 하실 때는 주변 관람객들과 공연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. 둘째, 공연 시작 후 무대를 가로지러 이동하는 행위를 삼가하여 주십시오. 셋째, 무대 중앙 착석 금지필기에 이용하여 착석하여 주십시오. 이상 세 가지 주의사항들을 잘 지켜주시어 원활한 공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람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즐거운 공연 관람 되십시오. 대단히 감사합니다.
낙화는 물에 떠 개천으로 흐르고 제비는 흙을 물고 이제 집 찾아가네. 누워도 못 이룰 꿈이요 하늘엔 기러기도 없구요. 님은 말이 없는데 끝물이 오른 소리에 옷깃을 적시네. 인연에 관한 짧은 내 시입니다. 여러분들에게 인연이란 무엇인가요? 그 옛날 맺어질 수 없었던 애절한 사랑과 두 남녀의 인연에 관한 조그마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못해요.
Thank you.
시청해주셔서 즐거운 시간 되실 수 있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